10에 해당이 되는 것은 3개를 더한 얘기예요. 12지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3개를 합해서 12지장, 소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소장은 대략 6에서 7미터 정도 길이가 돼요. 6 내지 7미터. 그래서 대부분 공장 부분에서 많이 소합수가 이루어져요. 흡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회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 봐봐. 우리가 이번에 뭐 얼마 전에도 이재용 그 삼성 그 분이 뭐 그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있었는데 맹장 충수가 터져갖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맹장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맹장부터가 대장인데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 때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 오른쪽 아래 부분에 맹장이 있고 맹장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맹장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상행, 위로 올라가는 결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만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 대장이 옆으로 꺾여요. 이거를 횡행결장이라고 해요. 횡, 가로로 있다라고 해서 횡행결장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하행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행결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항문 부분에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꺾여서 마지막에 직장이 있어요. 직장, 항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자세하게 그린 건데 소장,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때 쉽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장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아까 이 자리에 맹장이 있고 여기를 다 결장이라고 하는데 결장도 이름을 굳이 나누자면은 올라간다 상행결장, 옆으로 있다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온다 하행결장, 그 다음에 S자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S상결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위를 우리가 직장 이라고 하는 거고 이 끝이 이제 항문 관략근하고 연결돼서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장은 맹장과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뭐 대장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 없는 거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식사법 시간에는 중요하지만은 영양 시간에는 소장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소장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위 뒤편에 췌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위 뒤에 췌장이 있게 되는데 이 췌장은 바로 이제 호르몬도 분비하는 기관이면서 더하기 우리 몸의 효소, 단백질 여러 가지 이 효소인데 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탄수화물도 분해해, 단백질도 분해해, 지방도 분해해, 이 효소를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췌장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호르몬도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췌장에서 호르몬에 알파 세포도 있고 베타 세포도 있게 되는 건데 알파 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이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혈당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혈당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췌장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설명해 볼게요. 탄수화물의 소화에서 소화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이 흡수가 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제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분의 형태로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다당류로 먹었어. 그럼 얘를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당류까지 쪼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포도당, 단당으로 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으로. 커다란 덩어리로 못 들어와요.